뭐 마실 거야? 늘 마시던 거? 난 과일주. 소주. 메인은 맥주. 안주는 뭘로? 카스테라? 난 떡볶이. 그러면 메인은 닭가슴살 샐러드. 그거 맥주랑 같이 먹으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? 아, 순이는 참견하지 마. 스톱! 왓 프라이스? 봉투? No, thank you. 오, 여기 테이블 so cool. I love it. 이거 새로 나온 술인데 완전 마음에 든다. I love it. 언니는 요즘 어때요? 회사 일은 괜찮아요?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. 경호업이 매일 비슷하지 뭐. Not so bad? Not so bad. 별일 없어, 아마도. Maybe? 별일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는 수인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되고 있어? 아, 거기 망했어요. 어? 망했어? 전에 일한 데가 아이스크림 가게였지? 거기선 3개월 정도 일했나? 네, 그 정도 일한 것 같네요. 어쩌다 가게가 망한 거야? 보스가 브레이크업? 아니야, 사장님이 튄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분식집인지 빙수집인지가 갑자기 엄청 잘 돼서 근처에 있던 우리 가게에 손님이 뚝 끊어진 거야. 아, 그 이상한 빙수지. 우리 회사 사장도 좋아하던데. 우리 회사도 거기서 자주 배달시키더라고. 이러니까 망하지. 알바 좋은 데 없나? 오, 여기 편의점도 알바 구하는데? 게다가 오전 시간대? 어? 여기?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지난번 아이스크림 가게는 집에서 좀 멀었잖아. 지하철 타고 한 시간인가? 여기면 수희 집에서도 가까울 것 같은데. 나는 회사랑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?
나도 집이랑 그렇게 멀진 않네. 아, 그런가? 세 명이 모이기엔 제일 좋은 장소네? 여기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? 여기서 일하면 난 자주 수입으로 올게. 가까워서 마이 스타일! 뭐, 불안하면 일 없는 날엔 경비라도 서줄까? 아, 아니요. 언니한테 그렇게 폐를 끼칠 순 없죠. 저기요. 혹시 점장님이신가요? 아, 아르바이트 하려면 언제 오면 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 네.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요. 편의점 부스는 어딨어?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24시간 편의점도 아니니까 월급 루팡하기 좋아 보여. 점장은 어때요? 성격 괜찮아요? 사람이에요? 그 뭐 강아지과에 속하는 그런 대표님들께서 가끔 계셔서? 뭔가 대답이 애매한데. 뭐 문제 있어요? 아, 그쪽이구나. 사람만 착한 쪽. 이 편의점 다음 달에 망하는 건 아니겠지? 에이, 망하면 또 새로운 브랜드 편의점 들어서겠지. 뭐,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. 그러면... 잘 부탁드려요, 선배님. 선배? 갑자기 분위기 회사인 줄 알았네. 어? 여기서 먼저 일하고 계셨으니까 그 호칭이 맞는 것 같아서. 아니 그래도 그 선배는 좀 아니지 않나?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요? 헐, 생각보다 long time. 우와, 오래 일하셨네요. 자요, 여기 제 명함.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쪽에 연락하세요. 금방 갈 테니까. 우리 동생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. 점장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. 너희가 잘 챙겨줘, 플리즈. 저 열심히 할게요, 선배.
안녕하세요.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. 네. 내일부터도 가능하긴 한데. 일단 6개월 정도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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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면접 끝이에요? 이렇게 간단하게? 더 물어보실 건 없으세요? 집에서 거울 보면서 연습한 건 완전 땅판이야. 아무것도 아니에요. 편의점 면접은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좀 맥이 풀리네요. 이렇게 금방 끝나다니.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. 아, 선배님이 부점장님이셨군요. 편의점은 처음 해보는데 잘 부탁드립니다. 우와, 대선배님이시네요. 시간에 근무하시는 건가요? 아하. 그러면 월화수목금은 저랑 선배님이 보고 주말은 점장님이 보시는 거군요. 여러 개 하시는 건가요? 다른 점포도 혹시?
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